왜 이렇게 억울해? 본인이 살아오면서 보면 억울해요. 나는 왜 남들같이 못 살아가 있어요? 연애. 연애요? 네, 연애 문제에서 보면 남들만큼 연애를 못했다는 거 보여요. 엄청 사랑하고 되게 진한 연애를 해보고 막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아직도 부모님 그늘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누리고 있다 그래요. 본인이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아. 본인이 사장이잖아요. 예, 그죠? 본인이 사장이죠? 그래서 내가 벌고 벌이도 괜찮다고 보이거든요?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라도 여자 벌이치고 괜찮아요? 괜찮은데 자신 있어. 근데 연애적인 문제에서 보면은요, 성이 안 차. 남자가 와도 웬만한 사람이 내 눈에 차지를 않아요. 근데 인기는 있어요, 본인. 인기 있죠? 예,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더럽게 들었나? 인기가 많다 보니까 콧대도 높아져 있고 이미 눈은 저 하늘 높이 가 있고 나도 나름 잘났어. 나이 정도면 잘났어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콧대 높게 하는 건 있어. 근데 본인 나름은 이게 한인 거예요. 꼭 그렇게 막 한스러운 그 한이 아니라 정말 좀 멋있는 사람,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올수 없어? 연애 문제에서. 그게 조금 애가 다른다, 만족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. 남자 3명을 놓고 골라라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, 지금. 왜 지금 3명을 놓고 골라라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하냐면 이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, 그러면. 고르려면, 이렇게 찝으려면 본인 좋다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. 그 사람 만나고 있죠? 응. 남자친구 근데 둘. 한 두, 명 있는데 또한명 네. 걸쳐놓지 않았어요? 난 둘이라고 보여요. 그리고 조금. 본인이 그리고 끼가 있어요. 일단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간을 봐야 돼. 평생 살 사람이 누군지 봐야 되잖아요. 왜 남자가 둘로 보이냐면 애인은 하나 있는데 그한 사람이 어떤지를 또 간을 보고 있으면서 본인이 끼를 부려. 안 부리지 않아요. 이왕이면 남자한테 이쁨 받고 싶고 예쁜 소리 듣고 싶어요. 정말 싫으면은 툭툭거리겠죠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저울질이 좀 들어가요. 아직 심하게 들어가진 않아요. 근데 살짝, 살짝.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성에 차진 않아. 근데 좋아.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좀더 좋은 사람 없을까? 기대를 하거든요. 그분 몇 살이에요? 동갑이에요. 그냥 90년, 말띠예요? 90년 9월 5일이요. 이 사람 남자다워요. 남자답죠? 남자예요. 그리고 착해. 본인이 공주고 머슴인데. 착해요. 백도 다 들어줄 사람.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다 들어줄 사람. 밥 먹을 때 본인한테 다 챙겨줄 사람. 그건 좋은데, 뭐가 문제지?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데 본인이 성이 안 차네. 어떤 사람이 와야 되지? 이 사람은 통이 엄청 크진 않아요. 그래서 뭐큰 사업을 하거나 이게 아니야. 그래서 금전적인 게 조금 일단은 조금 부족하다. 거기에서 조금 마이너스. 인물도 보면 본인이 보는 기준보단 좀 마이너스. 2% 부족하다. 인물도 남들이 볼땐 괜찮다 해요. 남들이 볼땐 괜찮은 정도인데 본인 눈에는 2% 부족하다. 그리고 성격은 뭐 흠잡을 거 없어 보여. 남자답고 여자한테 치사하게 따지는 거 없고 짜증내는 거 없어요. 그리고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이뻐 죽는데 결혼할까 말까 지금 갈등은 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한다며. 하려고 본인이 생각. 한다고 얘기했잖아. 근데 내가 지금 말이 갈등하고 있잖아 그랬잖아. 한다 해놓고 또 갈등이야. 이 사람 성은요? 성씨만 얘기해 주세요. 김이요. 김씨고. 본인은 어디 김씨예요? 금년김 씨요. 여기는 이분은 모르시고. 이 사람은 장남이거나 장남이 아니어도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장남이에요? 둘째 누나 있어요. 그러니까 둘째예요. 아들로는 그럼 장남. 네네, 그러니까 이 맞아요. 사람 사주가 장남. 만약 그리고 둘째라도 장남 노릇. 만약에 아들이를로 차남이어도 장남 노릇 해야 되는 사람.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효심이 있는 사람.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. 부모를 요즘은 잘안 모시잖아요. 그걸 떠나서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 효심도 없는 사람이면요. 내 집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돼. 자, 일단 그걸로 봐도 괜찮아요. 그걸로 봐도 괜찮고, 두분 합도 들어있어요. 생일, 달에서도 합이 들어있고, 띠로 봐도 괜찮고요. 그리고, 이 사람 성실하다.
성실해요. 근데 자기 피곤해도 피곤하다 안 하고 본인이 뭐 필요하면 해줄 사람이에요. 자기 잠을 안 자고도. 근데 결혼하기 전 그랬는데 결혼하고 난 변하면 안 되잖아요. 그쵸, 네. 안 변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결혼해도 괜찮겠는데 본인이 어쨌든 만족 못해요. 결혼해도 만족 못해. 아 그럼 저는 누구랑 해도 네 만족 못해요. 본인 공주예요. 아, 그냥 다 받고 싶어. 사랑도 받고 이쁨도 받고 대우도 받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다 받고 싶어요.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는 일에서는 큰 변동 없어 보이고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바빠질 거예요. 일이 좀 더 늘어나요. 그럼 손님이 늘어나요. 일이 좀 더 잘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. 누군가가 본인한테 호감을 보여요. 그럼 본인은 또 갈등해. 결혼할 거예요 해놓고 누가 본인한테 대시를 하잖아. 전화번호 주세요 하잖아. 그러면 심쿵해 또. 저 사람은 어떨까? 아, 저 사람 만나도 될까? 그걸 또 생각해요. 끼가 많아 본인이. 그리고 사주자체에 남자도 많이 붙어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중심을 잡는 건 본인인데 아직 결혼은 할 거라고는 하지만 올해 꼭 할 거야는 아닌데요 보니까. 네 올해 꼭은 2년, 아니에요. 2년 뒤에 하세요. 아, 2년 뒤에요? 네. 25년? 올해 내년 지나고 하세요. 아... 그러면 괜찮아요. 본인이 그동안은 아직은 이 사람을 좋은 건 알겠지만 좀 더 겪어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결혼해야 본인이 후회가 없어요. 만약에 올해 결혼하잖아 본인이 네. 후회해요. 아씨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야. 조그만한 일 가지고 본인이 후회를 하게 돼요. 그래서 한 2년을 올해 내년은 조금 더 연애해보시고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에 결혼을 해도 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괜찮아요. 실력님에서 볼 때는 아무리 멋진 놈을 갖다 줘도 네 성이 안 차는데 어느 놈을 갖다 줘야 되겠냐 그러거든요. 이만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. 심성이라든지 남자다운 거라든지 의리도 있고 얍삽하고 남의 거 이용하고 이런 거 치사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서 성실하고 내 여자 아낄 줄 아는 사람이고 돈은 갑부가 되고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어도 내 사람을 힘들게 할 사주는 아니다. 재물은 기본은 깔고 가는 사람이다 그래요. 둘이 잘해서 문서 잘 잡고 해서 돈 자꾸 많이 벌면 되죠. 괜찮아요. 잘 만나보시고 본인이 안정될 때까지 만나보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. 사실은 결혼해도 돼. 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. 결혼해도 되는데 결혼하면 본인이 후회해. 나 너무 빨리 온 것 같아. 내 인생 없어진 것 같아. 이런단 말이에요. 그리고 본인이 늘 사랑만 받았지 엄청난 사랑을 못 해봤어 본인이. 본인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설레고 이걸 못 해봤단 말이에요. 본인이 마음 가는 사람은 크게 없었어. 왜냐하면 받기만 해서 그래요. 어릴 때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요. 그러니까 늘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. 목말라 봤으면 갈증나 봤으면 누굴 만났을 때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너무 좋을 건데 늘 받아봐서 그래. 그것도 본인 복이에요. 네. 본인도 사주에 돈이 안 끊어지고 모이는 사주고 장사를 하고 근데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더 할 수도 있어요. 지금 당장 아니어도. 좀 더 있다가라도. 그 제가 지금 그 서비스업 이제 카페 이런 네, 거 카페? 하잖아요. 네, 네. 근데 혹시 제가 원래가 교육 쪽이거든요. 원래 선생님 사주는 들어있는데 네. 선생님 사주는 이제는 성향으로 가요. 어떤 학원을 차리든 교육 쪽으로 가든 학교를 가든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. 장사가 더 좋아요. 아 그래요? 그럼 교육 사업 같은 거는 혹시? 교육 사업이면은 좀 자세히 어떤 걸로? 그 이제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아닌데 네. 이제 교육 기관을 만든다거나 그런 네, 기관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네.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교육 관련 사업 같은 건 어떨까요? 생각은 하고 네. 꿈은 키워보는데 결국은 장사다 그러거든요. 돈 버리고 돈 되는 쪽으로 하거든요. 근데 교육 쪽으로도 해서 온라인상으로 그러면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해서 교육적인 거를 뭔가 한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거를 본인이 하기는 힘들어요. 본인이 어떤 강의를 하는 걸 해서 애들이 그걸 클릭하고 보면은 돈이 들어오거나 이거는 힘들어 보여요.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는 건 힘들어 보여요. 장사.
그래서 하나를 더 할 수 있다 했잖아요. 차라리 네네. 카페 이거 해놓고 여기에 지점장이든 알바든 실장 같은 사람 놔두고 본인이 딴 데 또 하나 차려가지고 하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아 그런 게 더 네, 나아요. 그렇게 확장으로 갈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카페가 또 맞아요. 아. 예쁘고 깔끔한 게 좋고 일 많은 건 싫어요. 본인 식당은 못해요. 그러니까 좀 폼 나는 거 해야 돼. 본인은 술을 마셔도 와인잔을 들고 있는 게 좋지 소주잔이 아니란 말이에요. 분위기. 네, 그러니까. 그 저희 오빠가 이제 부동산 쪽을 하는데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 남자친구하고 만약에 결혼하면 이 사람도 재물이 안 끊어지니 둘이 문서를 잡아서 불려나가든 그래서 돈을 벌든 계획을 잡아도 된다 했잖아요. 아, 그런 그래서 식으로. 또 오빠가 부동산 쪽에 연결돼 있으니까 좋은 물건 잡든 경매로 잡든 그러면서 뭔가 불려나가고 하나 잘 잡아서 그 땅값이 오르든 건물 시세가 오르든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본인하고 이 남자친구하고 그 합이 들어있어요. 아, 그래요? 땅, 문서 이런 쪽에도 합이 들어있어요. 괜찮아요? 아, 네네. 됐어요? 네. 근데 제 저만 괜찮으면 이제 내년에 해도 그쵸? 괜찮아요? 해도 돼요. 해도 되는데 본인이 분명히 결혼해도 후회할 거니까 조금 더 이따 결혼하면 아, 더 좋은 사람이 없네를 확인하고 결혼을 하면 본인이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. 아, 네.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돼요. 아, 네. 네. 잘 만나보세요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.